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7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입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장 함께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아주 강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등 라이트코인까지 상승세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 빨간불 보이고 있는 모습이 강하고요. 현재 비트코인 0.39% 오른 5,00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강세 보였던 리플과 테조스는 나란히 2%에서 3%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 확인해보기 위해서 코인 마켓캡으로 이동해볼게요. 시장가치 1,757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50.5%고요. 네, 암호화폐 1위부터 100위까지 좀 살펴볼게요. 일단 1위 비트코인, 2위 이더리움, 3위 리플, 4위 라이트코인, 5위 비트코인 캐시가 차지하고 있고요. 리플만 소폭 조정받는 모습이고, 네, 1위부터 5위까지 나머지 코인들은 일정 부분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10위권까지 살펴봤을 때는 소폭 조정받고 있는 코인들 많이 보이고요. 다행히도 전반적으로 네, 혼조세 보이면서 상승하는 화폐들 또 하락하는 화폐들 골고루 보이지만 크게 조정받는 화폐들 없고요. 다들 1%에서 3%대 상승과 하락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쿠코인슈어스가 13.41% 좀 높은 수치로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 거래소 거래 동향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살펴보시면요. 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게요. 1위는 디지파이넥스, 2위 OKX, 3위 바이낸스, 4위 OOBTC가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5위가 힛빛 차지하고 있고요. 네, 4위를 차지하고 있는 OOBTC가 39.55% 거래량 늘리면서 아주 큰 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주간 그래프 보시면 계속 박스권에 머물다가 요 며칠 상승세 이어가더니 네, 최고점 찍은 거래량이고요. 네, 업비트 보실게요. 네, 이번 주 업비트가 16위까지 올랐다가 21위, 23위까지 떨어지더니 오늘은 27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현재 31.59% 하락한 거래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세로 가볼게요. 빗썸입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1.21% 오른 573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국제 시세하고 비교해봤을 때 네, 조금 더 퍼센테지가 높은 모습입니다. 네, 이더리움도 비슷한 수치 1.13%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플만 소폭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네, 업비트 가볼게요. 현재 업비트 비트코인 캐시가 거래량 가장 많고요. 현재 5.61% 오른 35만원대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 1.51% 오른 577만 1000원에 가격 형성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리플 소폭 조정받는 모습이고요. 이오스 이더리움 상승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조정받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어거가 지금 현재 11.27% 오른 24,890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뉴스 살펴봅니다. 네, 첫 번째는 비트코이니스트 소식인데요. 오늘은 몇몇 화폐들을 좀 중점적으로 가격 변동 상세하게 함께 봐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황소들에 의해서 토요일 다시 오르고 있고 5,100달러 선까지 푸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비트코인 황소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 올려주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이 글을 쓰는 시점이 토요일에 2.56%가 오르고 있었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
비트코인 1시간 차트 보시면요. 네, 이동평균 리본이 비트코인 가격에 아주 중요한 서포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4월 4일에 몇 시간 동안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고 그 후에 이동평균이 비트코인을 강하게 서포트하면서 바로 최근 몇 시간 동안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네, 이어서 주간 이동평균 보시면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정확하게 주간 이동평균선의 윗부분에서 수평 유지하면서 더 올라가지 않는 보합세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황소들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서 가격을 5,400달러 선, 네, 그 선을 넘기 위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주간 스토캐스틱 상대 강도 지수를 보실게요. 네, 스토캐스틱 상대 강도 지수는 쉽게 생각해서 주가의 상대적인 강도와 또 현재 주가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매수권이 있고 과매도권이 있으면 그 영역에서는 주가의 추세하고 비교를 해서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인상적인 지금 비트코인 가격 랠리 보시면 이 랠리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놀랍게 여겨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토캐스틱 상대 강도 지수가 지금 극단적으로 과매수 수준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확실히 올라가는 것은 다시 내려오기 마련이지만 보시면 스토캐스틱 상대 강도 지수가 현실을 직시하기 이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급등해서 6,000달러의 견고한 저항선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이제 앞으로 어디로 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기사 보시면요. 네, 뭐 누구나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포모가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호황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이 시정 조치 없이 계속 오랫동안 5,500달러 이상을 유지할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하는데요. 6,000달러는 아주 강한 저항선이 될 것이고 또 가격이 이 시점에 도달하면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향후 움직임에 대한 이러한 분석들도 모두 일종의 추측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다음 뉴스 BTC 소식인데요. 이더리움 관련 가격 예측 보시겠습니다. 이더리움에게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은 170달러 돌파라는 분석인데요. 블룸버그는 이더리움이 열기가 식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창시자죠 비탈릭 부테리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상이 되는 건 경쟁이 분명 과열되고 있고 더 빠르고 확장 가능한 플랫폼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더리움이 조금 침체되어 있고 170달러를 돌파하기 위해서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구체적인 가격 분석 좀 보시면요. 네, 사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시장의 선두주자이자 스마트 계약 플랫폼의 개척자임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쭉 기사 보시면요. 네, 이더리움의 기본 모멘텀이 굉장히 높지만 계속 170달러 아래에서 네, 170달러 아래에서 지금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 뭐 비트코인이나
트론과 같은 다른 자산에 비해서 좀 뒤처져 고군분투한다는 평가받고 있는데요. 170달러를 돌파하면 4개월간 머물러 있던 저항선을 뛰어넘어서 결과적으로는 250달러까지 가격을 쉽게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170달러 돌파, 또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서 250달러까지 가격 상승을 기대해도 될지 앞으로의 이더리움 변동성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네, 리플 황소들이 40센트를 겨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리플이 송금액을 형성하는 참신한 생계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고 있고, 또 리플 황소들이 돌아와서 다음 주 중반까지 리플 가격이 40센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 분석 자세히 살펴보면요. 쭉 보실게요. 네. 리플 황소가 돌아와서 현재 구매선인 34센트를 넘어서고, 또 현재 형성하고 있는 바가 사실 낮은 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반복됐던 것들을 살펴본다면 위험 회피 거래자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4개월 동안은 좀 이익을 덮어둔 다음에 다음 변제 수준인 40센트를 초과해서 만족스러운 종가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타겟을 40센트로 잡았고요. 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또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현재입니다. 거래량이 4월 2일에 보여졌던 7,900만 명을 넘어설 때 40센트 초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또 이럴 경우 60에서 80까지 또 랠리가 더 펼쳐질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블록미디어 뉴스인데요. 코인베이스 CEO가 암호화폐 대규모 상용화를 위한 세 가지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4월 6일 외신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4월 2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CEO죠.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암호화폐의 대규모 상용화를 위해서는 변동성, 확장성, 또 유용성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는 높은 변동성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급변한다면 전통적인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더 많은 사람을 끌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 현재 암호화폐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취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 많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위챗처럼 직관적이고 사용성이 높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네요. 네, 다음 뉴스는 미국과 OPEC의 갈등이 심화되면 비트코인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는 기사입니다. 네, 미국이 석유 수출국이고 OPEC을 반독점 혐의로 제재할 경우 미국 달러가 타격을 받으면서 비트코인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뉴스 BTC는 현지 시간 5일 미국이 OPEC 회원국들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거래 결제에 달러 이외의 화폐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로이터 기사를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네, 뉴스 BTC는 달러 시스템 약화가 금과 비트코인의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블록체인이 부동산 거래에 이용되면서 그 거래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는 기사입니다. 네, 코인데스크가 현지 시간 5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요, 바클레이즈, RBS, 블록체인 스타트업 R3 등 여러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부동산 거래 시간을 단축시키는 실험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모의 실험을 통해서 3개월이 넘는 부동산 매입 및 판매 과정을 단 3주일 이내로 단축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이 블록체인 기술을 부동산 매매에 활용할 경우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연간 무려 약 16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살펴볼게요. 네, 시카고 옵션 거래소 4월 비트코인 선물 가격 현재 4% 오른 5,500선에 머무르고 있고요. 네, CME 비트코인 4월 비트코인 선물 가격은 3.31% 오른 5,000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암호화폐 전반적인 흐름 보시면 네, 초반과 비슷하게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고 라이트코인이 4%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혼조세 많이 뛰지만 크게 조정받는 모습은 아니라서 네, 좀 더 시장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 앞으로도 네,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